자, 364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빅에서 나오는 이제 I880이라는 이제 인티앰프를 시청회를 하는데요. 이번 이제 지난 서울 국제 오디오쇼에서 그 나름 이런 화제가 됐던 그런 앰프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거든요. 어쨌든 국내 소비자가는 이제 1억 붙이면 조금 그런가. 아무튼 국내 소비자가는 이제 9,900만 원을 달고 있는 한 덩어리짜리 앰프로는 가장 고가의 앰프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1억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이 앰프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국에는 근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 덩어리 때 9,900만 원이란 금액을 주고 정식 리모컨은 애플 리모컨을 주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래서 이거 아 이게 이제 바로 나온 거니까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리모컨이 이건가 보다 했는데 아니랍니다. 계속 이 리모컨을 사용할 거라고 해서 뒤에 Paired with i880 시리얼 번호까지 딱 적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빅 880 이 앰프를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일단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고 라스 크리스탄센하고 마이클 보레센 그리고 플레밍 라스무센 이 세 사람이 이제 뜻을 모아서 창립을 한 회사죠. 그래서 라스 크리스탄센은 이제 노도스트 케이블 영업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마이클 보레센은 그 라이도 스피커도 만들었었고 요 보레센 스피커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플레밍 라스무센은 그리폰 창업자입니다. 근데 그리폰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여기에 합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밍이 만든 앰프겠죠. 그래서 과연 얘가 왜 1억이란 가격표를 달고 있고 이 한 덩어리짜리 앰프로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디오 그룹 덴마크에는 이제 세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수주가 있고 그다음에 아빅이 있고 보레센이 있고 해서 안수주는 이제 주로 케이블하고 악세사리들 이게 안수주입니다. 요 레조네이터가 안수주 거고 그리고 보레센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빅이라는 이제 앰프 브랜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인템프가 나왔고 요걸로 이제 분리형도 조만간 나올 거고 그럴 계획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앰프를 이제 외관만 보고 그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게 퓨어 A클래스 200W라고 합니다. A클래스 200W 내는 앰프가 뭐가 있을까요? A클래스로 200W. 떠오르는 건 이제 패스 XS300이라는 게 A클래스 300W고 XS150이 A클래스 150W거든요. 근데 XS150만 봐도요. 저기 있는 이 9008A 이만한 거 네 덩어리입니다. 네 덩어리. 전원부 별도예요. 그러니까 A클래스 150W를 내려고 그러면 이런 파워앰프 네 덩어리가 필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류를 소모하니까 A클래스는. 근데 인템프 한 덩어리짜리 치고는 크지만 어쨌든 열도 별로 안 나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내부 온도도 나오거든요. 해보면 현재 내부 온도 40도랍니다. 한 50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켜놔갖고 이제 럭셔리 음악 들었는데 그냥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 덩어리에 퓨어 A 클래스로 200W를 낸다.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저런 앰프가 없었어요. 지금 저기 있는 저 MTRX요. 저게 채널당 750W 나오는데 저건 AB 클래스입니다. AB 클래스 750W도 저렇게 큰데 A 클래스로 200W다. 그러면 비투스 오디오 그 시그니처 시리즈 파워 앰프요. 그게 A 클래스 100W인가요? 50W인가요? 100W? 그죠? 어쨌든 인티앰프로 200W란 출력 자체보다는 A 클래스 200W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수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보면 얘가 또 재밌는 거는 스위칭 전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따가 이제 뭐 기술적인 건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스위칭 전원부를 이용을 해서 요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 A클래스 앰프 중에서 스위칭 전원 쓰는 앰프 보셨어요? A클래스인데 리니어 전원을 안 쓰고 스위칭 전원을 썼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컨셉이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요게 이제 구리 인클로저로 썼다 그랬고. 그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구리. 그리고 얘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 이 추구하는 것이랄까? 노이즈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저 노이즈 설계를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저 리모컨도 리모컨이지만 뒤에 밸런스 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MSB 레퍼런스 DAC가 밸런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언밸런스 밸런스 뉴트릭 어댑터를 하나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 단자도 없고, 그러니까 밸런스 설계냐 언밸런스 설계냐, 사실 풀 밸런스로 설계된 앰프, 메이커에서 풀 밸런스 서킷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풀 밸런스 설계 앰프는 브랜드는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내부를 언밸런스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단자도 안 달아놓고 리모컨도 저렇고 어떤 제작자의 좀 고집이 느껴진다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저는 이제 이걸 들어보고 첫 느낌이 진짜 얘네들이 노이즈에 대해서 거의 뭐 강박증 정도로 그 노이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극저 노이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진짜 지금껏 들어본 앰프 중에서 가장 정숙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어줬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첫 곡으로. 2, 1, 2, 3, 4. 그죠? 진짜 조용하죠. 사실 이 보통 검은 뒷배경, 그죠? 다크 백그라운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엠버 아이리시의 피버였는데, 아, 이 노이즈가 오디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제 퀀텀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요 뭐 시너지 리서치 스위치 허브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결국엔 하이엔드 오디오, 그리고 오디오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소스에서는 정말 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 일반 오디오에서는 이제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이엔드 오디오는 결국에는 얘 자체가 노이즈에 대해서 엄청난 대비를 했다는 건 자체 발생하는 노이즈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냥 정숙하다는 표현이 약간 좀 모자라다는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앰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지죠.
스피커는 이제 보레센, 요 보레센이 제로 시리즈, Z 시리즈, M 시리즈, 그리고 요새 이제 뭐 X 시리즈가 또 새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보레센 G 시리즈의 제일 상위 모델이죠. G5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시청에도 했었고, 일단은 대역은 25Hz에서 이제 5만Hz까지, 이제 자사 요 유닛을 다 채용을 하고 있는 이제 2.5A 스피커인데, 이 구동이 굉장히 어려운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물론 이제 오디오 그룹 덴마크 거니까 세트를 묶어서 해보면 뭔가 시너지가 나오겠지 해서 연결은 하긴 했지만, 사실 인티앰프로 이 정도급, 이 정도면 대형으로 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우퍼가 네 발에 미드레인지 두 발. 거기에 또 리본 트위터 자체가 또 구동이 또 까다로운 거니까. 임피던스가 지금 공칭 임피던스는 얘가 4옴을 얘기를 하는데, 미니멈 임피던스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임피던스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음압은 90dB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런 대형 스피커로 속하는 이런 스피커를 요 인티앰프 한 덩어리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용이하지 않겠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가격이 높지만 인티앰프는 인티앰프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를 구동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196도에 극저온 처리하고, 얘도 노이즈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 사람이 노이즈로 하나가 돼서 뭉친 사람들 아닐까. 여기도 이제 막 테슬라 코일 얘기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빅 i880을 잠깐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요, 얘가 일단은 굉장히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는 얘기는, 그렇죠, 스피커 구동을 강력하게 해낼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논 스위칭 퓨어 A 클래스 해갖고 뒤에 입력 보드에 광을 썼대요. 그래서 내부에 셀렉터라든가 릴레이라든가 그런 스위치류를 전혀 안 써갖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스위치나 릴레이에서 손실되는 음 내지는 결국은 거기서도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광으로 요 입력 단자를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낮은 노이즈 플로어와 물론 하이엔드 오디오니까 이제 부품 선별 얘기도 또 빼놓지 않고 합니다. 부품을 되게 정밀하게 선별을 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디오가 이 대량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보통 우리 진공관 앰프 보면 매치드 페어 꼭 따지잖아요. 요 마이크 두 개도 요것도 매치드 페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이제 스테레오 채널을 서로 대칭되는 부품을 똑같은 규격을 쓴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이제 언밸런스 회로가 갖는 장점을 저는 뭐로 보냐면, 얘는 두 개만 매치드 페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풀밸런스 회로다. 그럼 네 개의 부품을 쿼드 페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풀밸런스 회로를 갖고 있는 앰프 중에서 진짜 맑고 투명한 소리까지 내주는 앰프가 있니, 브랜드가 뭐뭐가 있냐, 진짜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뭐 FM 어쿠스틱이나 이런 건 워낙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 EMMM MTRX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출력 트랜스의 그 바이어스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되게 그 관건인데, 어쨌든 얘는 바이어스 스프레드를 필요한 전류량보다 0.63V 높게 해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로를 탑재했다. 이런 설명도, 결국엔 그 출력 트랜스들이 바이어스에서 어떤 전압의 변동폭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일정한 출력을 내줄 수 있게 뭐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티앰프로 적은 사이즈지만 원활한 어떤 스피커를 구동을 위해서 많은 어떤 회로적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음악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다크나이트 이거 영화 음악 중에서요, 이게 언더그라운드 아미 해갖고요, 이게 저역이 되게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인템프가 이 보레센 Z5 스피커를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직접.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퓨어 A클래스 200 와트라고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보레센 Z5 스피커가 그쵸 되게 슬림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막 저역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역 만들어내는 저역의 양감이죠. 결국엔 저역은 양감과 어떤 퀄리티, 저역의 질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얘가 양감이 많은 스피커는 아닌데 진짜로 대출력 파워가 그 흔들림 없이 구동했을 때 그 느낌이 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 이제 스위칭 파워하고 이제 리니어 대용량 이 트랜스포머하고의 차이는 저역의 어떤 구동력이라든가 어떤 드라이빙 능력은 일반 리니어 전원부가 훨씬 더 좋죠. 대신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대출력을 내는 파워 앰프를 생각을 해보면 대출력 파워를 내는 앰프들이 중고역의 스피드라든가 이런 게 약간 느려지는 특히 A클래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스위칭 파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고역의 스피드는 되게 좋고 분해력은 좋은데 저역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드라이빙 해내는 굉장히 깊은 저역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 스위칭 파워를 쓰고 있는데 이제 레조넌트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스위칭 파워가 이제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이제 고주파로 스위칭으로 작동을 하는 게 있고 요 이제 공명 모드 파워 서플라이가 뭐냐면 전원 수저의 공진 주파수를 이용하는 게 이제 레조넌트 파워 서플라이에서 작년 우리 그 서울 국제 도시에 나왔었을 거예요. 무슨 파워 서플라이 회사 있었는데 당연하죠. 이제 스위칭 파워는 계속 이제 그 고속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고주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이제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는 구형파를 쓰는 거고 요 공명 모드 파워 서플라이는 사인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얘는 공명 모드 사인파를 위해서 효율은 스위칭 모드가 더 좋고 이 공명 모드는 스위칭 모드 대비 이제 효율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노이즈나 이런 쪽에 만약에 일반 SNPS를 써서 A클래스다 그러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노이즈가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을 했다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봤을 때도 거의 그냥 편집증적으로 어떤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 그리고 바닥판은 구리 플레이트고 무겁고 컴팩트한 라미네이트 플레이트에 바닥에 이제 티타늄 층이 있는 뭐 샌드위치 구조, 캐비넷이요, 샤시 요 부분까지도 그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리를 썼으면 발열도 좋을 거고 어떤 전자파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질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노이즈에 대한 자기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인덕터스하고 히스테리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구리 인클로저를 갖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액티브 아날로그 크로스오버 뭐 아날로그 룸 보정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서브워퍼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기술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코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 테슬라 코일 얘기는요. 노래 또 한 곡 더 듣고 음악 한 곡 더 듣고요. 1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빅 I880을 하고 그 공지 나갔듯이 2부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케이블을 한번 이제 에콜 그 케이블을 해봐 드릴 건데 순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인터커넥터, 스피커 케이블, 파워 코드 그렇게 바꿔보고 역으로 다시 파워 코드, 스피커 케이블, 인터커넥터로 가면서 과연 전원 코드하고 스피커 케이블하고 인터커넥터가 담당하는 영역대가 어딘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이분은 또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 곡 한번 여성 성악곡 한번 들어볼게요. 마술피리 요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듣는 내내 계속 느껴지는 거는 그 대출력 파워 앰플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견고함, 안정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인템프인데 계속 그런 느낌, 그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음악에서도 그냥 전혀 그 미동도 하지 않고 다 받아낸다는 어떤 그런 그 음의 여유라든가.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건 진짜 중고역의 입자감이 마치 정말 잘 설계된 D클래스 앰플을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A클래스 200 같은데 어떤 스피드나 이런 쪽에서도 전혀 어떤 이질감이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정말 절체적인 기술적인 완성도가 사실은 그 라스무센, 플레밍 라스무센이 그리폰 앰프가 사실 뭐 완성도라든가 음질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앰프를 진짜 한번 제대로 만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인트앰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동이 어려운 G5를 정말 거의 잘 다스리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테슬라 코일을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얘는 이제 설명은 감겨 있는 두 개의 코일과 카운터 코일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래서 그냥 테슬라 코일, 패시브 테슬라 코일이 있고 액티브 테슬라 코일이 있고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 스퀘어 테슬라 코일은 요 기판 아래쪽에 이게 그려진 거 있죠? 요것도 얘네들이 얘기하는 테슬라 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해서 배경하고 정숙도를 향상시켰다. 근데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어떤 이 정숙성은 테슬라 코일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그 밑으로 뭐 자기네 케이블 얘기나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공중 공명 방지 코일 기술이다 그래갖고 이 공기 중에 전달되는 이제 RF 노이즈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서 뭐 활성 지르코늄 뭐 공중 공명해서 굉장히 막 거창한 이름들을 막 붙여놓는데 그 페페로메로 요 파루카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의 어떤 투명한 선율이 또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A클래스의 어떤 그 특징이 드러난다면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그런 기타 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그 기타의 어떤 투명함은 거의 A 클래스인데 뒤에서 이제 막 손뼉 치는 소리, 막 타악기들이 막 그 나올 때 그 음의 스피드가 뭐 이렇게 슈퍼카를 몰아보면 진짜 그 차량이 제어되는 차가 제어되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완벽한 제어를 통해서 정말 이 순간적인 임팩트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라서 이 가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순수하게 음질만 나왔을 때 과연 분리형으로 해서 그 두 덩어리로 해갖고 아니면 모노블록 파워를 해갖고 이 정도의 기민함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앰프가 있을까 해봤을 때 이 아비규란 브랜드는 정말 기대가 되는 요거 이제 분리형도 나온답니다. 뭐 인티그레이티드 분리형 떠나서 이 정도의 사운드를 우리가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조합을 해봤을 때 어떤 순수하게 사운드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땐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곡을 일부 마지막 곡을요 재즈를 안 들어본 것 같아서 다이애나 크롤 플라이 미 투 더 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다는 느낌, 그죠? 이 리듬감, 저절로 이렇게 내 몸에 리듬을 맡기는 느낌. 그리고 뭐 다이애나 크롤은 워낙 많이 들어보시는 음악이지만 딱 들어봤을 때 정말 불순물이 1도 없는 깨끗한 느낌. 그러니까 그게 뭔가 지워서 없앤 깨끗함이 아니라
원래 맑은 원래 어떤 순도의 그런 어떤 음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증폭 방식이 A 클래스, AB 클래스, 뭐 D 클래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어떤 증폭 방식이란 차이보다 제작자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 작정을 하고 앰프를 만들었구나. 돈 생각 안 하고 만들었구나. 참 약간 황당하기까지 한 금액대를 달고는 있지만 내어주는 음질은 충분히 진짜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음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클래식 대편성을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 갖고요. 피아노 콘체르토 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잠깐 요 밖에 음료하고 준비됐으니까 이거 들어보시면서 음료 같은 거 좀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2부가 훨씬 재밌을 겁니다. 케이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